처제가 제 머리를 이제 또 해준다고. 제가 해준다고 했나요? 네? 처제가 오늘 제 머리를 또 해준다 그래가지고 섭외를 했습니다. 저 해준다고 안 했고 해달라고 했어요. 아 그래요? 제가 해달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머리 어떻게 예정돼 있죠? 형도아 아니 본인 소개를 해줘야죠. 그냥 아니요. 아니 그 말고요. 아니 미용에 관한. 미용 얼마나 하셨죠? 배운 거. 배운 거 한 6개월? 자격증. 자격증은 땄죠. 무슨 자격증이요? 국가 미용 자격증 땄죠. 아 국가 미용 자격증. 제가 원하는 스타일 그럼 얘기해 드릴게요. 맨날 제가 연하 형한테 머리를 받아가지고 좀 까다롭거든요. 일단 커트는 되게 좀 간결하고 좀 깔끔하게 여기 쳐주시고요. 그리고 자기가 나 머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일로 와봐. 일로 와. 그렇지. 나 머리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? 깔끔하게. 깔끔하게? 미안. 미안. 볼륨 매직 할 줄 아세요? 아니요. 그러면 매직 할 줄 아세요? 모두가 제 실험 대상이다. 그러면 저 여기 매직해 주시고요. 여기는 다운펌으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 수염 탈색에 여기도 염색. 여러분 그냥 삭발하는 거 어때요? 자 그럼 머리 하나 시작. 아 근데 뭔가 저 수술하는 거 같은데요? 수건으로 하나요 원래? 아 여기 갖고 왔잖아요. 아니 근데 꽉 조여야 되지 않아요? 어머 땀 우와 목이 커져요 진짜. 매직약을 발라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 옷에 튀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피부나 좀 조심해주세요. 한 번만 더 말하면 진짜 다 묻혀버릴 거예요. 머리 감겨주시나요? 머리를 감겨주냐고요? 미용실 가면 머리 다 감겨주지 않나요? 여기는 미용실이 아닐걸요? 오! 이 스킬! 나 이 스킬 뭔지 알아. 장갑 편하게 입길라고 맞죠? 본격적인 실력 발휘하는 건가? 아니 좀 제 머리 이러면은 제가 얘기 먼저 안 해도 알아서 좀 해주세요 처제님. 왜요? 좋은 기술 갖고 있으면서 지금. 아니 아직 그 뭐냐 제대로 된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죠. 좀 따뜻하게 못 데워요? 이거를 따뜻하게 데운다고요?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. 와 머리 진짜 없어 여기. 와 여기 보이세요? 염색하지 말까? 근데 나 왜 이렇게 없지? 야 어떡해 나 27인데? 와 웃겨? 왜 소통 안 해요? 아니 좀 불안해요 뭔가. 왜요? 머리 뭔가 믿을게요. 망할 것 같다고요? 믿을게요. 제가 진정으로 망해드릴게요. 아니 앞에 보니까 약간 파인애플 돼가는데요 자꾸? 그 까마귀 표현 좀 안 내면 안 돼요? 아니 이거 진짜 다운펌 아니에요? 아니 매직약 어디 있는데요? 여기요. 그거 매직약이에요?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이트 할 때 막 머리 쫙 피잖아요 그런 것처럼. 그런 게 뭐라고요? 평소에 들어오시네. 옛날에 어떤 제 여자친구 있거든요? 네. 제 여자친구가 미용사한테 질투나가지고. 그 여자친구요? 삐졌어요 제 여자친구. 그분은 새벽에 드링크 하시더라고요. 근데 울면서. 그래서 사진도 그거 지금 남아있을 거예요. 그때 울었을 때 사진 찍은 거. 그때 옆에 계셨었죠? 네 저는 생맥주를 새벽에 사오는 거를 직접 본 사람입니다. 전 여자친구고요. 현 부인입니다. 아니 그때 형부랑 아마 싸웠을걸요? 저는 이제 머리 핑크 색깔로 염색하는 벌칙 걸려가지고 그거 하러 갔었는데 미용사분이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방송 안 보고 있겠죠? 보고 있으면 어때? 다 지난 일인데.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야. 그때 근데 형부 잘못하긴 했지. 네? 방송 보니까 뭐 달달각 분위기. 뭘 달달각이요? 말도. 그러면 방송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. 처제님이랑 그러면 지금도 뭐 달달각이에요? 아니잖아요. 방송을 켰으면 말을 해야지. 아니 저랑 분위기가 다르잖아요. 그럼 방송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? 근데 그때 솔직히 언니가 분위기 때문에 서운해했던 건 맞잖아요. 아니 분위기 때문에 서운하니 달달각이 아니고. 아니 그럼 자기야! 왜? 아니야 사랑해. 아니 사랑해. 근데 사랑해. 조심하. 조용히 하세요. 조용히 하라. 멋있다. 나 진짜. 원래 미용실에서도 랩으로 싸요? 다운펌 할 때요. 예. 그러니까. 아 진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? 아 좀 간지나게. 만약에 김우빈이 머리 따옴포 난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? 아 똑같이 하겠죠. 단지 생긴 게 다를 뿐. 야다라. 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. 아 예. 땀도 난 곳은 이렇게 말려야지. 아니 근데 뭐가 달라진 거죠 도대체? 뭐야 이거? 아 잠깐만 내가 원하던 그림이 아닌데 이건? 와 말한 거 같아. 예? 진짜 파인애플 됐네. 가파됐는데요? 이거 아직 안 한 거죠? 이거 아직 안 된 거죠? 아니 형 여기는 왜 안 눌려? 자다 일어날 것 같은데 이거? 자다 일어날 것 아니야 이거? 아 이거 매직키로 해보면 되지. 아니 왜 버텨 안 돼요? 내가 지금 해드린 거야? 어. 좋아지는. 아 일단 만들었어 만들어. 형 솔직히 형 보면서 자신감 많이 가진다. 형도 연애하고 결혼하는데 나도 결혼할 수 있겠지. 오 멋있는데? 자기야! 오 홍세로인데 여러분 깔끔하죠? 염색하면 예쁠 것 같아. 머리 어때요? 귀엽지 않아? 자기야 귀엽지? 깜찍. 엄마 아빠 악수해줘. 아빠 이렇게 와봐. 아빠.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할 거 없잖아요. 스폰타 혹시 붙이실 분 계시나요? 아 형님 저 염색하다가 팀배도 못 끼고 1대1 스폰도 못하고 형님 진짜 낙동강 우리알 됐습니다 형님. 따로 할게 형님. 저 1대1 스폰 할 사람도 없고요. 그래서 지금 따로 할게 형님. 저거 갈 데가 없어요 형님. 하임 아빠 어때? 일로 와봐. 아빠 이상해? 응. 여기 앉아봐봐 하임아. 안녕. 하임 아빠 어때? 안녕. 알았어. 어? 똥냄새 난다고? 아빠 똥냄새 난다고? 응. 아니야. 아빠한테 안 난다고 알았어. 자 그러면 일단은 아무튼 처제님 용돈은 태블릿 받으세요. 10만 원 드릴게요. 네 오늘 고생했어요. 오늘 유튜브 촬영 또 도와줬거든요. 아빠 이제 일해야 돼요. 아빠 일해야 되니까 처제님 콜라 하나 갖다 주시고 제 옷 검은 색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요것도 하나 갖다 주시고